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DAT 2급 기출문제 44회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옳지 아는 것은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풀기 전에 먼저 재무제표의 구성을 이해를 하면 쉽게 맞출 수 있죠. 재무제표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우리는 회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닙니다. 내 주변에는 주석, 변,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이 흘러다니죠. 이 다섯 가지가 재무제표가 되며 재무상태표의 핵심적인 말은 일정 시점 재무상태가 되고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는 다들 일정 기간인데요.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에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고요. 현금 흐름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회계 보고서가 됩니다. 주석은 중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속 명세서가 돼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는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되면은 재무상태표라는 이름과 그리고 회사명, 지금은 재무상태표니까 보고 종료일이 되겠죠. 만약에 손익계산서를 나타낸다면 회계기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보고 통화 및 금액 단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틀린 것은 첫 번째,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 재무상태표를 보고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현금 흐름표가 그 정보를 제공하겠네요. 네 번째, 맞는 것부터 볼게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 성과가 되겠죠. 이것은 손익 계산서에 해당되는 말이 되네요. 참고로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대표라 하면 회사가 본인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법인기업이죠.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월급 받는 사장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요. 재무상태, 예, 알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 예, 알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틀렸네요. 변동원가 정보의 제공은 원가회계지 재무회계가 아닙니다. 우리 원가도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있어요. 이것은 관리회계 또는 원가회계로 합니다. 참고로 우리 DAT 2급은 원가회계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며 변동원가 정보의 제공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주한공의 상품 재고장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당월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단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볼 텐데요. 선입 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이죠. 반대가 후입 선출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이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아래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문제는 포인트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인데요. 선입 선출법입니다. 기초 재고가 200개, 1000원짜리가 200개 있었네요. 3월 3일날 매출 100개를 매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개 중에서 100개를 꺼내어주겠네요. 100개가 개당 1000원이니까 매출원가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남았죠. 몇 개가
100개가 남았습니다. 200개 있었기 때문에 얼마짜리가 1000원짜리가 100개 남았네요. 별 문제 없습니다. 3월 10일 날 800개 12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600개를 매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 재고 있던 100개가 남았죠. 이거 100개. 이것은 얼마짜리였습니까? 1000원짜리가 되겠죠. 그리고 600개를 팔았으니까 3월 10일 날 구입한 거 500개 꺼내줘야 되겠네요. 3월 10일 날은 얼마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1200원. 이거 더하면 70만원이 되겠죠. 다음 남아있는 거 한번 볼까요? 남아있는 것은 300개가 남았죠. 왜? 요거 100개 꺼내주고 여기서 500개 꺼냈으니까 300개가 남았는데 이 300개는 몽땅 1200원짜리가 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월 20일 날 200개를 구입했네요. 1400개. 3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먼저니까 뭐 300개 그대로 300개 곱하기 얼마짜리였습니까? 1200원짜리 하면 36만원이 매출원가가 될 것이며 남아있는 것은 이게 남았죠. 3월 20일 날 구입한 200개 1400원입니다. 요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는 3월 3일 날은 10만원, 3월 15일 날은 70만원, 그리고 3월 30일 날은 36만원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116만원이 되며 다음 남은 것은 얼마짜리 1400원짜리가 200개 이것이 남았지 않습니까? 곱하면 28만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따라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28만원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정확하게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입선출법은 뭐 이런 말도 있죠. 선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항공의 2020년도 재무제표에 계상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 금액을 계산하면 손상차손 자주로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손상차손입니다. 손상차손이란 자산의 진부화 및 그러니까 진부화란 말은 예전에 구입했고 신기술이 나오죠. 그러면 뭐 썩은 기술이라 그럴까요? 옛날 기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진부화가 된 거죠.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 무형자산의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 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손상차손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부 금액은 100만원인데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이게 이 장부가액보다 더 낮게 되는 이런 경우가 손상차손이 되는 거예요. 장부금액은 회수 가능액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기계당치 300만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고요. 잔존가치 100만원이 있습니다. 결산시 손상징후가 있어 회수 가능액을 2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자, 내가 기계장치가 이런 조건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회수 가능액 지금 팔게 되면 2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야지만 장부가액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구하겠습니다. 정액법이죠.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요. 그리고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감가상각비가 40만원 발생합니다. 1년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1년치밖에 없으니까 40만원. 그래서 나는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얼마나 될까요? 300만원에서 40만원을 뺐더니 얼마? 260만원으로 장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다?
230만원이에요.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회수 가능액은 260만원. 아육, 잘못됐네요. 회수 가능액이 230만원이죠. 여기에 230만원. 장부 가액은 얼마? 26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30만원 손실이 발생했죠. 이게 바로 손상차손이 됩니다. 붕괴는 손상차손 30만원 그리고 손상차손 누계액 30만원 우리 DAT에 응시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붕괴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돼요. 지금은 붕괴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 금액만 구하는 거예요.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서 장부가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가격, 회수 가격에서 차감해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이 무엇이 된다? 손상 차손이 됩니다. 자, 이 금액은 오타입니다. 좀 양해를 바랍니다. 회수 가능 금액이 230만원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리고 장부 가액은 260만원입니다. 우리가 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볼게요. 2019년 1월 1일 기계장치 300만원에 취득. 자, 1월 1일 날이네요. 이게 월할 상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2020년 뭐 12월 31일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 5년 증액법 상각이고요. 잔존가치는 없네요. 회계연도 말 지금 2020년 문제죠. 2020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으로 인한 회수 가능액은 240만원. 그리고 이거는 19년이고요. 19년은 지나갔죠. 다음, 그리고 2020년은 100만원이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기계장치를 팔게 된다면 회수 가능 금액이 얼마다? 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 손해받는지 장부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자, 2019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300만원 빼기 0 나누기 5 하니까 1년에 6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2019년 감가상각비 6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말 감가상각비 역시 60만원이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2년치니까 120만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3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20만원을 뺐더니 18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회사에서는 이 기계장치를 18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100만원. 그러니까 회수 가능액 100만원에서 장부가액 180만원을 뺐더니 마이너스 80만원 손실을 입었죠. 이것이 손상차손이 되며 차변이 손상차손 80만원 그리고 대변이 손상차손 누계액 80만원.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 정답은 무엇만 구하면 된다? 기계장치의 손상차손 금액만 구하면 됩니다. 손해본 금액은 얼마다? 8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손상차손이라는 문제가 자주로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주한공은 본사 건물에 엘베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본사 건물에 가치가 현저히 증가되었다. 다음 중 엘베 설치 관련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네요. 자, 이 내용은 출제위원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련된 내용을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사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로서 해당 계정과목을 사용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입니다. 해당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때는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지금은
가치가 현격히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자본적 지출이 되겠네요. 틀린 겁니다. 회계 연도 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 금액이 증가한다. 증액법을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대 건물의 가격이 10억이었는데 엘베를 3억을 주고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건물의 자산가치가 증가하겠죠. 당연히 감가상각비도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건물의 장부 금액을 포함시킨다.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니까 해당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즉 해당 자산의 가액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3번,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내용연수가 현격히 상승하거나 이렇게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생산량이 현격히 증가하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선비로 회계 처리한다. 3번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며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때 당기 순이익이 과소 계산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수선비 비용이 증가됩니다. 우리 당기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빼기 총비용이 되는데 이 비용이 증가되게 되면 당기 순이익은 빼기가 증가되니까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주한공의 2020년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라 하면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되겠죠.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결산시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로 오른 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대손의 발생 및 설정이 되겠네요. 첫 번째 까만 글자들은 문제를 제가 따로 적은 겁니다. 기초 매출채권 600만원과 기초 대손충당금 6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초 매출채권 600과 대손충당금 6만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두 번째 전기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의 당기 회수금액 14만원. 이 부분을 잘 보아야 되겠네요. 이 말은 외상매출금을 받았단 말이 아니죠. 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손충당금을 돌려받은 겁니다. 대손충당금을 돌려받으면 꼭 대손충당금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현금, 보통 예금 등으로 해서 14만원 받았고 대손충당금 14만원. 물론 저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20만원이겠죠. 왜? 원래 6만원 있었는데 14만원을 다시 더 추가로 넣었으니까 20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 회수불능 외상매출금의 당기 대손처리금액이 3만원이네요. 그러면 지금은 넉넉하니까 대손충당금에서 꺼냈으면 되겠죠. 외상매출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중인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에서 14만원, 여기서 기초에 6만원, 20만원이었는데 3만원을 꺼냈었으니까 17만원이 남아있죠. 4번, 기말 매출채권 680만원에 있고요. 대손 추정률은 1%입니다. 그러면 추정 대손충당금 총액은 680만원 곱하기 1%하면 6만 8천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설정할 대손충당금을 구해보면 내가 필요한 것은 6만 8천원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17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10만 2천원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값이 플러스 금액일 경우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잖아요. 대손충당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17만원 대손충당금에서
꺼내 써야 되겠죠. 꺼내 쓰는 것들 대손충당금 환입이라 그럽니다. 환입, 환자가 둥글 환자죠.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손충당금을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마이너스 값인 경우이니까 정답은 대손충당금 환입 10만 2천 원이 되고, 어디서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을 상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번, 다음 결산 관련 대화 중 옳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네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과 바드롬 잔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해. 예, 맞는 말이죠. 우리 그래서 결산할 때 외상 매출금과 바드롬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그런 결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해 줘야 됩니다. 1번 지용이, 예 맞네요. 반껏 웃고 있고요. 두 번째, 2년분 임대료를 미리 받고 1월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네요. 즉 받는 시점에서 현금 뭐 임대료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네요. 하였다면 수익의 이연에 수익이란 말은 받는 거, 이연이란 말은 먼저죠. 그래서 먼저 받은 것에 대한 결산 수정 붕괴를 해야 해.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 선수 수익, 임대료 이렇게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대변이 선수 수익, 차변이 임대료 이런 식으로 수정 붕괴를 반드시 해줘야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민지, 예, 맞네요. 다음, 대현이 차기에 매입할 원재료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계약금, 원재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미리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선급금에 대하여 결산 수정 붕괴를 해야 해. 틀렸네요. 대현이, 어이구, 방금 마치 표정만 보면 맞는 표정인데요. 아니죠. 선급금은 결산 수정 붕괴하는 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현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로희, 단기에 취득한 비품과 기계 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돼. 아마 결산 문제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대현이 3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자, 7번입니다. 다음은 주항공의 주식 발행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거 맞는 거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주항공은 주당 액면금액 5천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6천원에 발행했네요. 그리고 주식 발행 대금 중 신주 발행비 뭐 수수료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급받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위원은 이거 물어본 거죠. 이 5만원의 처리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신주 발행비 또는 뭐 수수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문제 포인트 볼게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유상증자라 그러죠. 자, 할증 발행인 경우네요. 더 받았단 말입니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만큼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 5천원인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를 7천원에 발행, 할증 발행했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 되면 일단 첫 번째,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두 번째, 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예요. 그래서 5천원 얼마 받았나요? 7천원으로 받았고 현금 받았죠. 7천원 이 차액이 생기죠. 이 차액 2천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시 수수료 처리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기 매매 증권 판매 시 수수료 처리 방법과 100%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할증 발행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고,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수수료 비용을 가산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며 수수료 비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 계정들입니다. 실무에 아래 자본 계정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반대 계정의 금액을 조회한 뒤에 상계 처리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본조정, 자본잉여금인데요. 고구마 줄까요? 감자 줄까요?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밑에 있는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 차금 이것은 상대 계정이죠. 이것 말고도 매도 가능증권 평가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나올 때는 꼭 확인을 하시고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00주를 6,000원에 발행했네요. 일단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이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이 자본금은 어떻게 된다?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따라서 50만원이 돼야 되죠. 2번은 무조건 안되고요. 4번도 무조건 안됩니다.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으며 두번째입니다. 6천원에 발행했으니까 6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신주할행비 빼고 받았죠. 그러면 5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보통예금 55만원, 보통예금 55만원. 예, 맞습니다. 원래는 10만원의 주식발행 초과금이 되지만 신주발행비 또는 수수료는 빼고 나머지만큼이 주식발행 초과금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주식발행 초과금 5만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수료 비용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조금 더 섬세하게 출제를 했다면 여기에 점 한 번 더 찍고 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다 이래 주셨더라면 좀 더 정확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주 한공의 2020년도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장부에 기록할 퇴직급여 금액은, 이 내용을 보고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T자 계정인데요. 분괘를 제가 아래쪽에 해두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퇴직급여 설정과 T자 계정의 해석입니다. 1월 1일 날 여기에 보시면 전기 2월 500만원이죠.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작년에서 올해로 500만원이 전기에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있으니까 T자 계정에서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 250만원, 비어있는 칸은 위쪽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겠죠. 250만원. 이 내용은 뭐 직원 퇴사로 퇴직금 2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습니까? 250만원. 그리고 12월 31일. 자, 퇴직급여 주객이 800만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회사 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필요한 퇴직금 총액은 800만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있습니까? 250만원이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은 8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550만원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상대 계정은 퇴직급여 550만원을 설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퇴직급여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550만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8번 문제도 결산 문제 자동 결산으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세법상 간이 과세자와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네 명이 간이 과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네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간이 과세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내년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제조업, 법인,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요 개인 사업자는 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면 안 되고요. 법인도 안 되고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 배제 사업자입니다. 업종 한번 볼게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이 대상입니다. 도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 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중 일부 또는 서비스업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은 우리가 일반 법인 기업은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신고를 하죠. 그런데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차기 다음 기수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예정 부과가 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직전 작년이죠. 작년 과세기간 1년 납부액의 5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공급 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가 면제가 되고요. 납부세액은 이렇게 업종별 부가율이 있습니다. 이 율의 10%를 납부하게 되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간이 과세자는 간이 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로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간이 과세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왜 영세사업장이니까 연간 공급 대가가 4,800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400밖에 안 돼요. 거기서 재료비 빼고 뭐 전기세 달세 빼면은 이게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와 제조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었나요? 없었죠. 진이 양 틀렸네요. 네가 답이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병원이 맞네요. 커피 마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진이가 틀렸습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한공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자료가 있네요. 자, 이것은 과세 표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애누리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금액은 당연히 포함 안 되겠죠. 왜? 내가 제품을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습니다. 팔린 거로 보면 안 되겠죠. 환입된 재화의 가액. 그러니까 1,000만 원치 팔았는데 100만 원치를 돌려받았습니다. 얼마치 파는 거예요? 900만 원.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한번 보세요. 도착이 아직 안 됐는데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면 돈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안 줍니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그리고 공급 대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아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즉 매출 할인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그리고 반환 촉구부의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포장비용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들 볼게요. 첫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왜 이름을 그거 있었잖아요. 외상매출금 떼이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장려금, 돈이 아니고요. 품이 되겠죠. 금품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장려금을 준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장려금을 줬을 때, 그때 이것은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제가 예전에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디서 약간 뭐 표현에 잘못이 있든지 잘못 아마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뭐 가감하지 않는다 라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나요.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이거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포함하였다가 여러분들 대손세액 공제 신고 있잖아요. 확정 신고 기간에 그때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포함을 시켜 두었다가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 거지. 가감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죠. 왜? 이미 안 받아버렸으니까, 빼지도 더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말이 됩니다. 아마 표현이 뭐가, 잠시 뭐 의사전달 과정에서 약간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이것도, 이것과 이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금 늦게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가 커요. 많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들 과세표준에 포함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품 매출액이 4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재화가 공급이 되었으니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수령액. 이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아닙니다. 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각액. 당연히 부산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회사는 쇠판에다가 구멍을 빠끔빠끔 이렇게 내어서 이거 이 구멍 난 거, 이 원을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쇠판 남는 것들 있죠. 이것들 모아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이 바로 부산물이 될 것이며 이것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의 원가, 소실됐으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가번과 다번을 더하면 4,100만 원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자, 부가가치세법이죠. 부가가치세 납세지입니다. 납세지예요. 자,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살고 있는데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자 사업자 많은 수험생들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와 그리고 총괄납부사업자를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사업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사업체들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한 개입니다. 다 같아요. 같기 때문에 주 사업장에서 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괄 납부 사업자는 이야기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같은 점 여러 사업체가 있습니다.
대표로 삽제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각 삽장마다 삽자 번호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는 각 삽장에서 다 해요. 다 하고 총괄 납부잖아요. 주 사업장에서 납부만 한꺼번에 하는 게 총괄 납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힘이 든지 많은 수험생들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총괄 납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인데 같은 걸로 생각하셔서 오해가 많습니다. 아무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사업자 번호가 하나입니다. 여러 개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합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첫 번째,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두 번째,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 이런 것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신고 납부네요. 첫 번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그러니까 자 일기 예정이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까?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25일 이내에 각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 맞네요. 자, 환급이죠. 우리가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요.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 신고 시 이미 신고한 과세 표준을 확정 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답은 4번이네요. 이 말은 요 말은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죠. 주 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납부만 주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거여서 해요. 그래서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따로 해줘야 됩니다. 따로 해주고 납부만 뭐 주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 누구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한번 볼게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분리과세입니다. 자, 금융소득인데요. 금융소득인데 이렇게 자 먼저 무조건 분리과세도 있고요. 무조건 종합과세도 있고요.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보증금의 이자소득,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1구조조라 보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소득, 그리고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조세특례법 제한에 따른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런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고 국외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그리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는 이 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즉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고요.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소득을 분리과세한다는 거, 이 정도. 자, 다음입니다. 이거하기 위해서 또 그로스업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로스업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그로스업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되겠죠. 우리 종교인 과세입니다. 크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봐요. 자, 우리가 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헌금을 받습니다. 헌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이미 소득을 내고 그리고 헌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득을 가지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월급을 받아가요. 이분들이 이거 이중과세다. 왜? 이 헌금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또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란 말이냐. 이거 이중과세다. 우리 세금 못 내겠다. 소득세 못 내겠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안 그런 데도 있고요. 실제로 안 내는 데도 있고 납부하는 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 틀렸다 저는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뭐 그로스업 제도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게 하는 말로서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 과세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입니다. 그로스업이죠. 배당소득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됨으로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기 전에 법인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했는데 또 배당을 하면서 또 세금을 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뭐 그로스업 제도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합산 과세되는 분만, 그것만 그로스업 제도를 통하여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자,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첫 번째,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이 있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아니죠. 2천만 원까지는 뭐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아닙니다.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 배당은 조건부 종합과세이다. 아니죠.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외국 법인으로 받은 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 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자, 국외 금융소득 있죠? 이거 뭐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필요경비란 말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지출, 이 필요경비가 되는데요. 필요경비가 없는 대표적인 게 배당소득도 있고요. 그리고 이자소득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합과세 대상, 배당액과 배당소득금액은 항상 일치한다. 이게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죠. 자, 우리 배당소득금액이 있는데 이거 그로스업 제도로서 깎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배당소득이, 배당액이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로스업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여기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여기는 뭐 안 나와있네요.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한공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김한공 씨의 2020년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이것들 중에 또 기본급 당연하죠. 야근수당은 알 수 없고요. 식대 알 수 없고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볼게요. 기본급은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비과태하는 근로소득 우리가 실무에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 첫 번째 실비 변상적인 성재료급여 그러니까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급여 그리고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 월 20만원이죠.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인데 식사 제공시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월 증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또는 초과 근로수당. 자, 초과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려면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월 증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1번.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얼마? 3천만원 이하 2번. 그리고 세 번째, 생산직 근로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소당, 야간 근로소당은 비과세가 되는데요. 연 240만원 한도입니다. 한도가 있죠. 무한정이 아니라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에 출산 보육비 만으로 6세 이하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선원의 성선수당 월 20만원, 외항선은 국외 건설 근로자 급여 중 월 300만원까지 그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500만원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며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돋보기로 보겠어요. 첫 번째 종업원 그리고 법인 임원 소유의 차량이어야 되고요. 배우자와 공동명의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직접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수행해야 됩니다. 출퇴근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되는 것은 지급되는 것은 과세예요. 그리고 출장에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됩니다. 오토바이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다면 각각 월 20만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요건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수당은 각각 10만원씩 비과세됩니다. 두 번째 만 6세 이하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2명 둔 경우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 자식이 하나 있는데 부부가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남편도 10만원 비과세 받고요. 육아수당을 받는다면 와이프도 10만원 비과세 받습니다.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다더라도 받는 것은 뭐 10만원. 여기도 1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즉, 자식의 수와 자녀 수와는 관계가 없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 뭐 직장이 같은지 다르든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죄송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본금은 당연히 과세입니다. 야근수당은 과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기본급이 210만원 넘었죠. 안될 뿐만 아니라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죠. 따라서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식대 120만원인데요. 이게 연급인가봐요. 연봉인갑습니다. 월 10만원이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네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 비과세. 그러니까 빼야 되겠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네요. 월 20만원이며 1년에 240이고 실제로 발생한 시내 출장 여비를 지급받고 있음. 이거 여비 받고 있다네요. 그러면 이놈도 과세가 되겠죠. 따라서 과세는 어떤 거? 기본급, 야근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더하면 2840만원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실무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이거 모르고 DD급을 시험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 다음입니다.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항공씨의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예금이자 산업재산권양도 비상장 주식에 가야겠네요. 자, 일단 종합소득되는 항목들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것을 다 더한 것이 뭐가 된다?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우리 열거주의를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되는 것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열된 소득에 대해서만 뭐 소득세가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종합소득에 나오는 6가지.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베타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참고로 이베타 이수신을 배우는 사람 카페가 있죠. 카페가 있습니다.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 줄여서 이베타라 그래요. 이베타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자, 2부터 합니다. 2. 이자소득 배 배당소득 4. 사업소득 그리고 금 근로소득인데 금 똑같은 말이 없어요.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래서 이 6가지가 종합과세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시고 두 번째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입니다. 2020년 기준이에요. 상장사입니다. 참고로 상장사란 말은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이상인데 이것을 법을 바꿔서 뭐 3억이다 뭐 합산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10억이니까 뭐 대주주 10억 이상이 대주주가 되고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합니다. 우리 분류과세 있잖아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합니다. 참고로 왜 분류과세로 하는가 하면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똑같은 세율로 적용시키면 너무 과다한 세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퇴직금 있잖아요. 매년 1년에 한 달씩 이렇게 한 달치씩이 적립이 되는데요. 20년 이랬습니다. 그럼 그 퇴직금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 퇴직금을 받는 상당한 금액에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시키면 너무 많은 세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것이 분류과세입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는 비과세예요. 그리고 비상장사입니다. 비상장사 즉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회사입니다.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 자체가 분류과세거든요. 이 정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입니다. 자, 일단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필요경비를 60%로 인정해주고 40%만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80%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공익법인이 주관하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들이 뭐 80%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뭐 다 60% 필요경비고 소득을 40%로 치는데 어떤 거? 이거 상금과 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소득을 몇 프로로 보겠다? 20%로 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근로소득금액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국내은행의 예금이자 이자소득이죠. 종합과세됩니다. 그런데 5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까지는 뭐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하지 않죠. 다음입니다. 산업재산권의 양도과액. 언뜻 보면 양도소득 같지만 기타소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타소득에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이런 것들을
대여하고 또는 팔고 받는 거 기타 소득이에요. 지금 무슨 권이 나왔나요? 산업재산권이네요. 여기에 산업재산권은 기타 소득입니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가 몇 퍼 인정해준다? 60%를 인정해주니까 소득은 몇 퍼입니까? 40%가 소득이 되겠네요. 즉 2천만 원에 40% 같으면 얼마가 되나요? 800만 원이 소득이 됩니다. 이 두 개 금액 더해줘야 되고요. 비상장 주식의 양도가액. 자, 비상장 주식의 양도가액은 뭐 양도소득으로서 이것은 분류가 됩니다. 종합과세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과세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베타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이것만 종합과세 된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분류가 돼요.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분과 다분이 되는데 이거 5천만 원이 아니라 이 기타 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고 소득으로 몇 %를 본다더라? 40%를 소득으로 보니까 2,4,8,800만 원, 즉 3천만 원에 800만 원을 더하니까 3,800만 원이 됩니다. 이 문제 잘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권, 경품, 그 밖에 추첨된 추첨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이거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요. 저작자 이외 자가 저작권을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거품, 요것도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 저작권이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제가 보지를 안 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에는 위약금 이런 말이 안 보이네요. 요것도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종업원이 근무기간에 지급받는 요거는 우리 했었잖아요. 직무발명보상금은 우리 근로소득이죠.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로소득인데 비과세 되고 500만원 초과분만은 과세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며 4번은 직무발명보상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거 하면서 어디에서 여기 있네요. 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이잖아요. 이게 직무발명보상금 중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물론 500만원 초과분은 과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정답은 4번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 된다? 근로소득, 구체적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자, 마치기 전에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을 안냅니다. 이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본인 메일 주소 그리고 TET니까 TET는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 44회, 45회, 43회 이렇게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점. 이렇게 받으시면 장점. 필기에 시간을 줄여서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A4 용지가 무지 많이 듭니다. 물론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적으로 출력 시 절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TET급 44회 이전의 것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경이 까맣습니다. 그래서 곤란합니다. 하지만 나는 까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상관없으시면 필요 회차를 적어주시면 제가 43, 42, 41 가진 것은 다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